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상쾌한 아침이에요. 아, 제가 오늘은 오늘 라우라고 요거 크림베이를 들고 나왔어요. 요두 수영이 참 예쁘게 물도 들고 수영도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므라들어 있고. 요렇게 키우는 농장 사장님한테 노하우를 배워왔어요. 이렇게 키우려면은 일단은 최대한 물을 줄이랍니다.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윗자라게 되고 이렇게 오므라들었던 이런 아이들이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물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크림크림하게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들게 하려면은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라고 해요.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면은 또 바람도 많이 통해줘야 되겠죠? 밑에 입장이, 밑에 화엽이 있잖아요. 화엽이 이렇게 말라서 쪼그라들 때까지, 그때까지 쫄쫄 물을 굶깁니다. 굶기고 햇볕을 많이 쏘여주면 이렇게 예, 오므라든답니다. 예쁘게 수영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요 이제 라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예쁘게 축축 수영을 늘어지게 키워도 되니까 이게 뭐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요런 플라스틱 철사 있잖아요. 요런 걸로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주는 방법 그리고 세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크림베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축축 늘어져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철사 같은 걸 세워놓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크림베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오므라들게 키우려면은 뭐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물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가는 철사 있잖아요. 철사 이런 걸로 옆에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오므라들게 되겠죠. 수영들이 밑으로 이렇게 쳐졌던 것들이 이렇게 위로 오므라들겠죠? 노하우를 농장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쁘게 반짝반짝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예쁘게 키우면 더 농장이나 하원처럼 예쁘게 아이들이 크림크림하게 그렇게 예쁘게 크겠죠? 농장 사장님한테 배운 꿀팁 외에도 또 제가 또 이유님한테 배운 꿀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이소에서 이게 1,000원 주고 사온 나무 막대기들이에요. 요걸 가지고 한번 수영을 좀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라겠죠? 네, 요것도 요 러우도 조금 더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요것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줘서 수영을 좀 이렇게 널프러지지 않게 오므라들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